반갑습니다. 언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인 역할의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이에요. 네, 언더랜드에서 태지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아, 마지막인데 소리가 너무 작다. 저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아쉬움 없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 특히 이 모든 영화 그렇지만 이 영화는 배우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참 많았습니다. 특히 두 분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그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의 아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과거의 기억은 또 어떻게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것인가 얘기를 많이 했고, 과거의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진짜 연인으로 서로 교환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직접 많이 만들어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잠깐 나오는 과거 장면인데도 두 분이 얼만큼 애정과 정성을 담았는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모자가 있는데요. 뭐 작은 기념품이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이 영화 끝난 뒤에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도 언더랜드 서비스 하는 게 좋을지 안 할지,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분께 드릴까 지금 잠깐 생각하다가요. 저희 영화에 어머니랑 모시고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남미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일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63년생이요. 예. 네. 혹시 더 많으신 분 계십니까? 어렵게 자리해주신, 네? 62년생이요. 네. 또 혹시 더 많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62년생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인데, 저희 영화가 가족분들이랑 보기가 좋은 영화잖아요.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몇 세 관람가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한 번, 오늘 처음 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정말 처음 보러 오신 분들? 저요! 오늘 두 번째도 보여 오시고. 오늘 뭐 혼자 오신 분도 계신가요? 저요! 와, 정말 용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중국에서도 오시고, 대만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홍콩에서도 오시고, 또데사이, 시에시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데리마카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먼 곳에서 우리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혹시 조심스럽지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너무 밝게 건강한 거죠. 좋은 거죠. 혹시 그런 아픔이 있으시다면, 좀 많으시네요. 아픔을 받으신 분들이. 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분께 드릴게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까 아픔을 가지신 분. 아니, 잠시만요. 진짜로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네요. 거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거기 갈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만 받을게요. 편지만.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영화 끝난 뒤에도 두 분을 비롯해서 좋은 배우들이 남겨준 어떤 마음들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좌석에 착석 중. 네, 앉아주세요. 여기. 봤어. 여기. 안녕히 계세요.